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주요 증인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다들 공식 출장이라고 하지만 국감을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판받습니다. 이들은 대개 여당이 증인 채택이 안 되도록 사실상 비호를 해주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감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 증인들의 해외 도피,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 상지대총장이 어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부각된 사안이고 그 사안이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줄 경우 핵심 관련자들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을 모면해왔습니다. 2011년 9월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기업의 노조 탄압과 정리해고 문제였습니다. 특히 김진숙 씨의 크레인 농성으로 주목을 받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국정감사에 앞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50일이 넘는 장기 해외 출장으로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뒤에야 마지못해 청문회에 나왔고 이어진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습니다. 장기 분규를 겪고 있던 재능교육의 경우에는 박성훈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언론 장악과 방송사 연대 파업이 중요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국회는 방송사 관계자 중 파업과 해고 사태가 있었던 MBC와 YTN의 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MBC 당시 사장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국정감사 당일 베트남으로 도피성 출장을 떠났고 배석규 YTN 사장 역시 국정감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프랑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에 열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증인들의 출장을 빙자한 해외 도피는 여전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피해 출국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일본에 체류했습니다. 대표적인 MB맨으로 업무상 배임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석재 KT 당시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프리카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가 국회 고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해 국감에는 출석했습니다.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주요 증인들의 국정감사 기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